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2부. 역사적으로 승부조작이 있었던 일들이 그 언제 있었는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역사적 사례들을 한번 들고 왔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게 컨텐츠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좀 먹으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나 가끔 먹으면서 진행했잖아. 자, 사실 승부조작의 세계 최초이면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블랙삭스 스캔들이에요. 1919년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있었던 해야. 한반도에선 3.1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지구 건너편 미국에서는 승부조작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조작 사건으로 이 찰스 코미스키에다가 내가 그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조작을 한거 아니야. 찰스 코미스키는요, 승부조작의 피해자라고, 일단은 경기 결과로만 보면 피해자거든? 근데 결정적으로 승부조작을 선수들이 하게끔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 구단주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 글씨를 해놨어요. 어쨌든 월드시리즈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어. 근데 찰스 코미스키가 에디 시콧이라는 너클볼 투수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 계약을 할 때, 너 시즌 30승 하면 인센티브로 $1,000 줄게. 그 당시는 $1,000가 되게 큰 돈이었어. 자, 그런데 에디 시콧이 그 시즌에 1점대 ERA를 찍으면서 29승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30승 해야 되니까, 그럼 30승을 하면 $1,000 인센티브 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구단주가요, $1,000 주기가 아까워가지고 감독한테 무언의 압박을 했다 그래요. 키드 글래슨한테, "헤이 키드, 너 남은 경기 동안 에디 쓰지 마라. 안 그러면 니 자른다." 그리고 그대로 시즌이 끝난 거야. 근데 시코즈는요, 1917년에도 그 구단주의 갑질로 그 인센티브를 못 챙긴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 1914년 아메리칸리그 MVP였던 에디 콜린스가 그 화이트삭스에 트레이드가 돼서 왔어. 근데 지금이야 메이저리그에 흔한데, 그때는요, 그 대학 간다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 대학 출신의 엘리트 선수가 진짜 극소수였어요. 문제는 단순히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미국이. 야, 미국이 집안일을 도와야 해가지고 학교를 못 보냈던 집안이 많아요.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집안이 되게 많았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자기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글씨를 몰랐대요. 근데 이제 자기의 이제 원래 엄마가 그 링컨을 그래도 학교에 보내려고 했었던, 그리고 이제 링컨 같은 경우는 자기 친엄마가 그 밀크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요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옛날 여사친이랑 재혼을 해가지고 링컨한테 새 엄마가 생겼어. 여사친이랑 재혼해가지고 그래서 새 엄마가 됐는데, 그새 엄마도 링컨을 학교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링컨 집안이 이제 그를 알게 된 집안이 된 건데, 그 정도로 그 당시 미국에는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글씨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글씨를 쓸줄 알면 진짜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대접을 받았대요. 그 정도였어. 그 정도로 대학 출신 엘리트 선수도 얼마 없었고, 그러니까 그 코미스키 구단주가 다른 선수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계약서 자기한테만 유의하게 써놓고 그냥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치고 그리고 콜린스한테만 거액으로 연봉을 준 거예요. 콜린스한테는 사기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단이 콜린스를 좋아할 리가 없지. 자기들한테 올돈다 제가 먹어간다 하면서 선수단 케미스트리가 안 좋은 거야. 자, 그랬는데 1919년 메이저리그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신시내티 레즈였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화이트삭스였어요. 근데 신시내티 레즈는 선발 투수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좋았던 반면에 타선이 한두명 빼고는 쓸 믿을 만한 타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화이트삭스는요, 오히려 최강의 원투펀치를 갖고 있었어요. 에디 스콧이랑 레프트 윌리엄스. 그리고 타석에서는 이제 맨발의 사나이라 불리는 조 잭슨이 있고, 그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우수한 선수 에디 콜린스가 있고, 그 이외에 전체적인 타선은 화이트삭스가 더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요, 도박사들이 화이트삭스의 일루수였던 칙 캔디한테 접근을 해요. 근데 칙 캔디를 얘는요, 진짜 이게 나쁜 새끼인 게 1917년에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투수하고 좀 친했나 봐. 그래서 그 투수한테요, 자기가 돈 주고 야 나한테 홈런 좀 하는데 좀 맞아줘라 해가지고 그런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생이었던 콜린스를 왕따시키고 대부분 파벌들이 승부조작을 뭉쳐서 모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인센티브 못 받은 시콧이랑 윌리엄스랑 여기 야수들 중에 오스카 페시, 슐리스 조 잭슨 등등 진짜 그냥 주축 선수들이 다 가담했다 보면 돼요. 근데 같은 파벌이었던 버그 위버가 파벌이긴 한데 나는 싫다 하고 승부조작 제안에 거부하고 거기에 안 껴요. 근데 얘도 나중에 처벌받는다? 왜 처벌받는지는 내가 알려줄게요. 근데 이때의 월드 시리즈는요, 7전 4선승제가 아니라 9전 5선승제였어요. 그리고 휴식일도 4경기 한 다음에 하루 휴식이었고, 그때는 이동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휴식 없이 그냥 무조건 바로 이동하고 다음날에 해야 되는 경기도 있었어. 그랬는데요,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기 직전에요. 왜냐면 이때는요, 월드 시리즈가 9전 5선승제인 이유가 있었어. 이때는 메이저리그가 내셔널리그도 그렇고 아메리칸리그도 그렇고 그 지역 구분이 안돼 있었을 때였어요. 그냥 그 정규 시즌 풀시즌 치르고 그각 리그에서 승률 1위를 달성한 팀들끼리만 챔피언이 돼가지고 바로 월드 시리즈에 직행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월드 시리즈가 9전 5선승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정규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때 약속했던 금액 중에 처음에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만 달러만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박사들도 이때 약속했던 금액들을 다못 모았던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이때 에디 스콧이 자식을 본 거야. 배우자가 엊그제 출산을 해가지고 돈쓸 일이 좀 많은 거야. 뭐 병원 그 산후 조리 비용도 내야 되지, 애 신생아 용품도 내야 되지. 어쨌든 돈이 급해가지고 시콧이 먼저 여기서 1만 달러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10월 1일 월드 시리즈 1차전, 당연히 1선발이 나오겠지. 1차전인데 시콧이 1선발로 나와가지고 1대9로 졌어요. 근데 시콧은 아예
자기는 먼저 만 달러 받았으니까 돈 받은 값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1회부터 선두 타자부터 그냥 못 맞는 공을 일부러 던졌대요. 근데 문제는 야수들 중에서 조작 의도를 모르던 야수들이 호수비로 10콧을 방해한 거야. 그래서 3회까지 1대1 동점이 돼버리니까 10콧이 빡쳐가지고 4회 말 수비 때 일부러 자기가 5실점을 해버린 거야. 맞아가지고 그 타격으로 크게 방망이로 맞아가지고 5실점하고 글로벌 로드밀크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로드밀크가 아마 3차전 선발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교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서 시코한테 그 1만 달러가 바로 현금으로 입금이 돼. 바로 패전 위기가 된 다음에. 그리고 타자들이 그 야수들 중에 이미 조작하기로 나온 야수들이 결정적인 찼을 때 팀을 지게 하는 엑스맨이 돼버리면서 네. 그 신시내티 레즈가 1승을 먼저 갖고 갔어요. 10콧은 그날 1만 달러를 받았고. 자, 그 다음날 2차전. 2차전에서는 2선발 레프트 윌리엄스가 선발로 등판했는데 이날도 2대4로 레즈가 이겨요. 이날도 레즈가 이기는데 그 이번에는요. 윌리엄스 그 전날 10콧이 너무 대놓고 무너져 버려 가지고 윌리엄스가 이날은 좀 살살 무너졌어. 대신에 타선이 도합 10안타 쳤는데 변비 타선이 돼가지고 이득점이 돼버린 거예요. 치캔들이 엑스맨이 된 거야. 그리고 그날 경기가 끝나고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모든 선수들한테 현금 입금 완료, 찌링찌링 됐고요. 3차전. 3차전은 장소로 옮겨서 이제 시카고의 코미스키 파크에서 열려요. 맞지? 근데 이날 3차전은요, 화이트삭스가 이겨요. 원래 조작의 의도는요, 3차전도 니들이 져라, 이거였는데, 이게 그 계획이 꼬여버려요. 1차전에서 시콧이 너무 일찍 내려가면서 글로벌 로더밀크가 1차전에 구원 등판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차전 때 디키커라는 신참 투수가, 신인 투수가 임시 선발로 나와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이 디키커는요, 신인 투수여가지고 다른 선배들이 무슨 모의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이기기 위해서 던지겠지? 그래서 디키커는 3피 안타 완봉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뭣도 모르는 신참이 자기가 완봉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1차전 화이트삭스 패, 뭐 2차전 화이트삭스 패, 3차전 화이트삭스 패, 이렇게 걸었던 도박사들은 디키커 때문에 돈 날렸대. 어쨌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코미스키 파크로 옮겨서 휴식도 없이 옮긴 거야. 월드시리즈 4차전 이날은요 화이트삭스가 또 져요 결국은. 근데 이때는 3차전 끝나고 4차전 선발이 에디 시콧이었는데 시콧이 1차전에서 너무 대놓고 무너졌기 때문에 4차전에서는요, 그래도 9회까지 완투를 해요. 완투를 하는 대신에, 그래서 10콧은 4차전에선 잘했어. 근데 문제는 야수들이 3피 안타 무득점으로 철저하게 침묵한 거야. 그리고 5회에만 수비 실책으로 2실점을 하면서 비자책 완투패를 만들어줘요. 그 지미 링이 3피안타 완봉승을 했고. 진짜 완봉승이랑 완투패 나오는 게 진짜 진정한 재밌는 승부지. 근데 이거는 조작된 승부니까 솔직히 재미없는 거지.
그리고 월드 시리즈 5차전 이때요. 이거 5차전은 하루 쉬고예요. 하루 쉬고 하는데 이번에는 화이트삭스가 또 져요. 4패. 이날 레프트 윌리엄스는 걔도 1차전 때 4실점했는데 2차전 때는 그래도 걔도 페이스 관리를 위해서 그 전보다는 조금 잘 던졌어요. 근데 이제 첫 피안타가 6회 초에 맞았을 정도로 진짜 잘 던졌어. 근데 이번에는 오스카 페시가 6회에 결정적인 송구 실책을 저질러요. 그래서 6회에만 레즈가 4득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나버려. 자, 그 다음날 10월 7일 6차전. 이날은요,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날은 실력 발휘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 4실점을 했는데 화이트삭스 타자들이 걔도 이날은 실력 발휘한답시고 5회에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을 가요. 대신에 화이트삭스는 3차전 선발이었던 디키커가 또 등판해가지고 6차전에서 또 10회까지 완투승을 해요. 10이닝 완투를 해버려. 하여간 뭣도 모르는 디키커. 그리고 7차전. 7차전은요, 이날은 화이트삭스가 또 이겨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시콧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날 1실점 완투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타선도 웬일로 5회까지 4점을 내면서 상대 선발 투수를 일찍 끌어내버려요. 그래서 이겨. 그러니까 이날은 시콧을 위해서 이게 타자들이 좀 신경을 써준 거야. 시콧도 한 경기는 이겨줘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 도박사들이 또 경기마다 승패를 거는 도박사들이 있었어. 그래서 시콧이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호투를 해버린 바람에 또 돈을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박사들이요, 7차전이 끝나고 진짜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7차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조작단이 깽을 동원을 해가지고 8차전 선발이었던 레프티 윌리엄스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버려요. 인질로 잡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를 협박해요. 야, 너 내일 지면 가족들 뒤질 줄 알아?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몰라. 그러니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요, 선수들은 그래도 8차전을 이기고 9차전까지 가서 질려는 의도가 있었나 봐. 그랬는데 갱들은 한 7차전에서 원래 끝내고 싶었나 봐. 아니, 일찍 끝내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뭐냐, 문제가 절차가 꼬이면서 결국 윌리엄스를 협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윌리엄스가 솔직히 가족들이 잡혀 있는데 멘탈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윌리엄스는요, 1회에만 4점 내주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더 던지질 못했어요. 감독이 뭔가 불안해가지고 선수 교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1회에만 4점이 났으니 분위기가 타격전으로 갔겠죠? 그래서 구원 투수들도 승부조작 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가 실점을 해버려요. 그리고 타선들은요, 이제 야수들도 이거 너무 큰 점수 차로 지면 의심받겠다 해가지고 7회에 4점을 내고 추격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시리즈는 끝나요.
자. 그래서 원투펀치가 대놓고 승부조작을 해버린 거야. 1차전 대놓고 패전, 4차전 의심 회피 완투패, 7차전 의심 회피 완투승. 근데 이제 윌리엄스는 2차전 지고 5차전 지고 원래 8차전 이기려고 그랬는데 협박에 의해서 패전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그 8차전 패전 때문에 ERA가 6점까지 올라가 버려요. ERA가 6점대로 3전 전패로 돼버리니. 근데 솔직히 그래. 정규 시즌 때막 20몇 승 했던 투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이러면 저거 조작 아니야? 의심할 수 있거든. 꼬투리가 잡혔겠죠? 그리고 버 2번은 매수 단계에서 거부했고, 그리고 프레드 맥멀린 가담은 안 했는데, 그래 말안 할게. 대신에 니들 돈 받으면 그돈 나한테도 좀 나눠줘 해서 이 맥멀린은 입막음용 돈을 요구를 해요. 이 새끼도 나쁜 새끼야. 그리고 디키 커는요, 그 뭐냐,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선배들 눈치 안 보고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의 계획을 깨트려버려요. 두 경기 모두 완투승을 해버리면서 완전 페어플레이를 해버리죠. 그리고 일부 선수들이 계획을 눈치를 채버리면서 이게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 4차전도 졌어야 됐는데 4차전은 이겨버리죠. 아니 3차전은 졌어야 되는데 3차전은 이겨버리지.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요, 돈을 걸었던 도박사들도 돈을 뭔가 대박으로 딴 사람은요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 경기별로 승패를 일일이 돈 걸었던 도박사들은요 다돈 날렸어. 그리고 한 명만 시리즈 우승 향방에만 돈을 걸어가지고 돈을 혼자 따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승부조작 루머하고 관련된 조사가 있었어. 그래서 시카고 헤럴드의 기자였던 휴 퓰러튼이 그 이제 투수 출신의 크리스티 매튜슨하고 한번 경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진들을 분석을 해봤죠. 당시에는 영상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화이트삭스 감독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 사진에 잡히고, 그리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랑 가담하지 않은 선수들끼리 막 싸우는 장면들이 포착이 된 거야. 조사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조사를 들어가가지고 화이트삭스 선수단들을 시카고 경찰에 조사를 해요. 자, 근데 이게 1920년 9월에 조사가 시작되면서 코미스키 구단주는 빡쳐가지고 야, 가담했던 선수들 남은 경기에 다 빼. 자, 남은 경기에서 다 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겠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리그 승률이 1위였는데 막판 부진으로 리그 2위가 되면서 월드 시리즈로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이요, 법원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했지만 이제 당시 메이저리그는 커미셔너 제도가 없고 구단주 협의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구단주들 중에서 리더였던 케네스 랜디스가 여기에 가담했던 선수들하고 관련된 선수들을 모두 영구 제명을 시켜요. 자, 그래서 8명의 추방자들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에디 시콧, 너클볼 투수로 에이스였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제일 먼저 인정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제일 먼저 돈을 챙겼거든. 그리고 나중에 조카 손자가 선수가 되긴 했는데 성공은 못해요. 그 다음에 오스카 페시. 그, 실책을 기록했다고 했죠? 커리어 하이를 찍던 중에 그대로 남은 경기를 다못 뛰게 되면서 그대로 불명예 은퇴를 했고요. 그래도 지도자 생활은 했나 봐. 아마추어 팀에서.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치캔딜. 치캔딜은요, 진짜 얘도 나쁜 새끼인 게 주장이야. 주장이면 막아야 되는데, 주장이 앞장서서 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주장이요, 도박사랑 친해가지고, 제일 적극적으로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명 이후에, 이제 서부 지역이 메이저리그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 서부 지역에서 세미프로 활동을 해요. 근데 이때, 나중에, 같이 제명됐던 버그 위버가 세미프로 리그에 왔어요. 그랬는데, 이 캔딜이 이 세미프로 리그를 만들면서 얘를 추방시켜요. 그 승부조작 가담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복으로.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 잭슨. 인기가 제일 많은 선수였는데, 가담 사실을 처음에 그냥 인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갑자기 번복을 해요. 그를 몰랐다는 이유로. 그를 몰랐다는 이유로 둘러대고 싶었나 봐. 근데 사실 잭슨은요, 자기가 일부러 못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진 않았어요. 월드 시리즈 타율이 3할 7푼 5리, OPS 9할 5푼 6리인데 이게 조작한 성적이겠어요? 근데 나름의 반론이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잘 치면 되는데 승부가 이미 결정된 이후 억지로 추격하는 척만 한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이 있었어. 어쨌든 잭슨은 이전까지 메이저리그 역대 타율 3위였고요. 진짜 그 잭슨의 재판에서요. 그 법정에서 잭슨의 팬이 와가지고 어린이 팬이 조, 제발요. 아니라고 좀 해줘요. 진짜 막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었대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그 어린이 팬이. 자, 그리고 프레드 맥멀린. 이 새끼는 승부조작이 가담은 안 했는데, 말안 하는 대신에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제명돼요. 첫 번째 이유, 알고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 니도 같이 돈 챙겼잖아. 그래서 제명됐어요. 그리고 찰스 리스버그. 얘는 유격수 출신으로 캔딜의 백업이었어요. 근데 얘는 백업인데, 얘도 승부조작에 참여를 한 거야. 그리고 블랙삭스 스캔들 이전에도 얘는 승부조작 이력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현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전신이에요. 조 게더는요, 이 리스버그랑 친구였어. 그래서 리스버그가, 야, 조, 우리 이런 거할 건데, 야, 니도 할래? 니도 해볼래? 했더니, 조 게던도, 그래서 얘도 같이 베팅했어. 그래서 얘는 8인의 추방자 이외에 번외 인원으로 영구 제명이 돼요. 자, 그리고 조지 이버. 원래 얘는 승부조작 제의를 거부를 했는데, 떳떳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얘도 같이 제명돼요. 뭐, 억울하다는데, 아니, 그럼 왜? 왜안 알려? 니 알리고 니는 살았으면 됐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왜 알리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나중에 8차전 때 갱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갱스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윌리엄스의 가족들을 납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박이 들어올 게 무서워서 알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선발 레프티 윌리엄스. 얘는 성적이 제일 나빠서 너무 대놓고 조작 티가 나가지고 제명됐어요. 3경기 모두 패하고 ERA까지 6점대였어. 대놓고 부진했는데, 이게 8차전 때 가족들이 인질로 잡힌 상황이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너무 초반에 무너졌던 게 티가 너무 나버렸어.
그리고 코미스키는요,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던 감독이랑 나머지 선수단에 각각 1,500달러씩 포상을 줬는데, 사실 코미스키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야. 승부 조작을 안 해서 그렇지 글 모르는 선수들한테 사기쳐서 돈 적게 줬거든. 그래서 승부 조작의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거든.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서 다수의 시카고 야구 팬들이요, 컵스로 갈아타게 돼요. 당시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러니까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지금 그 홈 경기장이 시카고시의 남쪽 지역에 있고, 그 시카고 컵스의 경기장인 웨그리 필드가 그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시카고시에서는 컵스 팬이 훨씬 많아요. 그렇고 어쨌든 그 블랙삭스 스캔들로 인해서 블랙삭스의 저주가 걸렸어요. 블랙삭스의 저주가 걸려서 화이트삭스가 1917년에 마지막 우승이었는데, 그때 이후 88년 동안 월드 챔피언을 못하다가 2005년에 그 화이트삭스가 간신히 우승하죠. 그때 호세 콘트레라스, 마크 벌리, 존 갈랜드, 프레디 가르시아, 이 1,2,3,4의 그 무시막지한 활약으로, 특히 이 화이트삭스의 4명의 선발은요, ALCS에서는 2차전부터 5차전까지 4경기 연속 완투승을 만들어내면서 완전 미친놈들 된 거야. 그러니 뭐 어떻게 우승을 안 할 수가 있겠니? 심지어 진짜 최강의 1,2,3를 갖고 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이겨버리죠. 그 뭐냐, 로저 클레멘스, 로이 워스할트, 앤디 페티트의 1,2,3를 갖고 있는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이제 클레멘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 때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그러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유명했던 화이트삭스 팬이 버락 오바마. 그 버락 오바마가 있었지. 그래서 8인의 추방자라는 소설이 나왔고 1988년에 영화로도 나왔다 그래요. 뭐 궁금하면 영화가 DVD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즘 유튜브 무비도 좋더라. 자, 그래서 블랙삭스 스캔들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1934년 FIFA 월드컵 이탈리아 대회가 있어. 자, 처음으로 지역 예선이 도입됐던 대회예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대회는요, 첫 대회다 보니까 지역 예선이 없었어. 근데 1934년 대회는요, 32팀이 지역 예선을 참가를 했고 16팀이 본선에 올랐어요. 근데 이 대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올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어요. 3-4위 결정전이 있었고. 근데 이게 유치권 경쟁이 어떻게 됐냐면요, 초창기 대회 때 우루과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탈리아랑 스웨덴, 유럽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탈리아랑 스웨덴이 유치 신청을 했는데, 근데 그 스웨덴이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유치를 포기해요. 그 경제적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스웨덴은 나중에 1958년에 개최하죠. 그때 스웨덴이 한번 준우승을 하지. 근데 이때 만약에 이탈리아가 개최했었으면요, 그때 그 베니토 무솔리니의 그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파시스트 사상 전파를 위한 대회가 되게 뻔해가지고, 이제 FIFA 본부가 스위스에 있잖아요. 스위스 중립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국 입장인 스위스에서는 이탈리아한테 개최권을 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스웨덴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유치 못해요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탈리아한테 그냥 개최권을 줬다 그래.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이탈리아는
그 차관을 발급해 가지고 그 뭐냐 그 돈을 찍어내 가지고 대회를 치렀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지역 예선부터 되게 삐끗했던 게 디펜딩 챔피언 우루과이가요 불참을 해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할때 유럽 니들 안 왔잖아 해가지고 빡쳐서 불참한 거래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불참했고, 그리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런 애들 나라들은요 출전을 거부해요. 왜냐면 잉글랜드는 1950년대에 첫 참가를 하거든요. 어쨌든 초창기에 원래 계속 영국은 야 우리가 종주국인데 왜그 우리 FA컵보다 그 수준 떨어지는 월드컵을 왜 니들이 하냐? 우리는 거기 안 나간다? 해서 거부를 했었거든. 근데 정작 1950년에 잉글랜드 첫 참가했을 때 미국이 잉글랜드를 이겨요. 그리고 무솔리니가 약간 흥행을 위해서 땡깡을 부려요. 아니, 개최국은 본선 자동 참가인데 굳이 어드밴티지를 반납하고 지역 예선에 자진 참가를 한 거야. 아, 물론 그리스한테 이기긴 이겼어요. 약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지역 예선에 자진 참가한 이유는 이게 약간 그 파시스트 사상 전파를 위해서 약간 선전 차원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 예선이 미국이랑 멕시코가 있었는데 이때 지역 예선 1차전을 치르고 2차전이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2차전만 이탈리아에 와서 했대요. 그리고 그 브라질이 초창기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고 있잖아요. 브라질은 개근상 주고 받고 있는데 그 개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요. 브라질도 당연히 그 세계 경제 대공황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1934년 이 월드컵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브라질이 그 뭐냐? 브라질 그 커피 원두 유명한 거 알죠? 그 커피 원두 유명해가지고 브라질이 선수단이 커피 무역선을 타고 유럽까지 가. 그래서 그 대회 경비를 그 커피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경비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거야. 그 우리나라 선수단도 그 스위스 월드컵 때갈돈 없어가지고 그 되게 그 스위스까지 직항 비행기 못 구해가지고 결국 힘겹게 스위스까지 겨우 경기 시작 직전에 겨우 도착해서 해서 헝가리한테 뛸 힘도 없어서 9대 0으로 진거 알죠? 그랬던 시절들이 다들 있었던 거야, 나라들이. 자, 그런데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 경기를 앞두고 경기마다 배정됐던 심판대를 따로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수였는지 협박이었는지 알게 없어요. 자, 독재 국가들이 제일 잘하는 거 승부 조작이에요. 자, 그리고 무솔리니는요, 상대팀 선수들이 협박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 선수들이 협박했어요. 야, 니들 우승 못하면 사형이다. 알았지? 그리고 그래도 이탈리아의 우승을 위해서 무솔리니가 무슨 짓을 했냐면 1930년 우루과이 대회의 준우승 팀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선수들을 뺏어왔어요. 그때 준우승했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뺏어왔는데 어떻게 뺏어왔냐면 우루과이가 그 불참한다니까 그래 니들 안 써.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 중에서 이탈리아에서 뛰던 선수들이 있었어. 프로리그를.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뛰던 선수들을 강제로 귀화를 시켜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전력 보강을 못 해가지고 사실상 그 2군 전력으로 뛰었다 그래요. 자, 그때 이탈리아랑 독일이 나치가 한 편이었으니까요. 서로 이탈리아랑 독일이 둘이 결승전에서 짝짝꿍 하려고 서로
짜고 쳤어요. 그래서 경기마다 이탈리아랑 독일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들이 계속해서 편파 판정을 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상대 팀들이 막 부상까지 막 당하고 막 그랬대요. 자, 그래서 계획대로 돼가지고 이탈리아가 준결승에 한쪽에 올라오고 독일이 한쪽에 준결승에 올라왔어. 그랬는데 체코슬로바키아가 준결승전에서 독일을 이겨버린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3, 4위 결정전이 끝나고 나서 대회가 끝났죠? 아돌프 히틀러가 빡쳐가지고, 야, 독일 선수단 쟤네 다 감방에 쳐넣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히틀러는 보복성 행위로 체코슬로바키아를 한 절반 정도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관여를 하니까 1938년에 위넨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 우리 더는 안 뺏을게. 근데 이때 윈스턴 처칠이 경고를 하죠. 자, 돈 뺏는 사람이 1파운드를 내놓으라고 했대. 근데 돈이 없어? 그래, 반 파운드 먼저 줘. 나머지 반 파운드는 나중에 줘도 좋아.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반 파운드를 뺏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칠이 이렇게, 그때 처칠은 총리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결국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나머지 반 파운드마저 뺏어버린 거야. 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1971년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승부조작이 있었어요. 분데스리가인데, 그 키커스 오펜바흐의 회장이었던 홀스트 그레고리오 카네나스가 자기 생일 파티에서 승부조작과 관련돼서 녹취가 됐던 오디오 테이프를 기자들한테 준 거야.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요, 선수들이 오펜바흐가 강등당한 거를 피하게 해줄게, 뇌물 줘, 약간 이런 걸 제안을 해가지고 10경기가 조작이 됐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선수가 무려 52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때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랑 키커스 오펜바흐는요, 분데스리가에서 레기오날리가로 강제로 강등이 돼요. 자, 그다음 그 1978년 피파 월드컵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대회예요. 자, 1974년 서독 대회에서 1982년 스페인 대회까지는 조별리그 라운드가 두 번이 있어요. 1차 조별리그, 2차 조별리그가 있어서 1차 조별리그에서는 조 2위까지 2라운드에 올라가고, 2차 조별리그에서는 그조 1위들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78년까지는 2차 조별리그를 8팀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 1위들이 결승, 조 2위들은 3, 4위 결정전을 갔어요. 1982년 때는 이제 24팀으로 확대가 되면서 2차 조별리그에서 이제 각그세 팀씩 내조잖아? 그래서 각조 1위들이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하여간 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했는데,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당시 군사독재 정부였어요. 그래서 호르헤 비데라가 3S 정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월드컵으로 돌려놓고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그 독재 수단을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월드컵 본선 시기를 딱 노려가지고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컬러 TV를 보급을 해줘요. 그리고 월드컵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를 노려서 경기장 근처에서 그런 깜빵 이런 데서, 유치장 이런 데서 정치범들을 박해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대회 조직위원회도요, 조직위원회는 보통 개최국에서 꾸리죠? 근데 아르헨티나한테 대진표 유리하게 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걸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지. 자, 비델라는요, 선수들한테, 야, 니들 우승 못하면 총살이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일정을 졸라 유리하게 해놓기 위해서 1차 조별리그 경기장을요, 세판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1차 조별리그에서는 특히 헝가리와의 경기에서는 헝가리 선수가 무려 2명이나 퇴장을 당했어요. 그니까 헝가리 선수들이 그렇게 퇴장을 당하니까 헝가리 감독이 당시 했던 말이 모든 것이 심지어 공기조차도 아르헨티나의 편이었다 하면서 그 완전히 심판대까지 짜고 쳤다는 거를 폭로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2차 조별리그 진출을 확정을 지었던 상황에서 이제 1차 조별리그 3차전은 상대가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였는데 이때 아르헨티나가 그 2차 리그에서 이제 만약에 그쪽 A조, B조가 나뉘잖아요. 근데 이쪽 조에서 그 이쪽 조 대진표로 서독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그 서독을 피해서 다른 조로 가고자 일부러 2위가 되기 위해서 졌다는 얘기, 썰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아 미안. 그래서 2차 조별리그를 갔더니 첫 번째 폴란드전. 자, 폴란드전에서요, 마리오 캠페스가요, 자기 편 골문으로 들어가는 공을 손으로 걷어냈어요. 일부러 손으로 걷어냈는데 페널티킥은 줬는데 퇴장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박스에서요, 페널티박스에서 핸드볼 파울이 일어나면 원래 페널티킥이잖아요. 근데 그 뭐냐, 대놓고 손으로, 골키퍼처럼 손으로 이렇게 빵 걷어낸 거야, 펀칭해가지고. 근데 퇴장을 안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여기서 이제 페널티킥으로 그 페널티킥을 골키퍼가 막아요. 그리고 캠페스가 결국은 자기가 멀티골을 넣어. 그래서 조작을 했죠. 그 심판까지 매수된 것이.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0대0 무승부를 했어요. 당시 이때 브라질은 이미 세 번이나 우승을 했었지. 무승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3차전이 페루랑 경기였는데 앞서서 브라질이 페루를 3대0으로 이겼었거든. 근데 이제 브라질이랑 비겼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더 유리하게 가려면 페루를 더 많은 점수 차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거야. 6대 0이 나온 거야, 2차 조별리그에서. 그리고 이제 이후 페루한테 아르헨티나가 차관을 발급하고 곡물 원조까지 해줬다는 소문이 났어요. 쌀로 꼬신 거야, 밀로 꼬신 거야. 먹는 걸로 꼬셔가지고, 그래, 우리가 원조 해줄게. 니들 좀몇대 몇으로 좀 져줘라.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결승전 경기장 바로 옆에서도 정치범 고문행위가 있었고요. 당연히 국민들은 거의 몰랐고, 어쨌든 그렇게 억지로 막 쥐어짜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대회 개최 비용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수준으로 감당이 안된 거야. 거기에다 페루한테 경제적 원조까지 암묵적으로 해줬다는 거를 감안하면 외채 부담은 엄청나게 컸겠죠?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실업률이 18%까지 올라가요.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대회죠? FIFA 월드컵 스페인 대회. 자, 1차 조별리그 2조에서 서독, 오스트리아, 칠레, 알제리가 붙어요. 근데 여기서 탑포트였던 서독의 경기는 전부 다엘 몰리논, 히온에 있는 엘 몰리논 경기장에서 열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오비에도에 있는 칼로스 탈티엘에서 열려. 자, 알죠? 희운의 수치? 자, 근데 1차 조별리그 2조는 2차전까지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알제리가 1승 1패, 서독일 1승 1패, 오스트리아가 2승 무패. 칠레는 이미 2패로 희생양이 된 상태였어. 자, 그런데 알제리랑 칠레의 경기가 먼저 열려요. 3대2로 알제리가 이겼어. 자, 여기까지 보면 알제리가 2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서독이랑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경기에서 서독이 2점 차 이하로 이기면 서독이랑 오스트리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경기 결과를 보니까 1대0으로 끝났는데 그 1대0이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1대0이 나온 게 아니고 10분 만에 서독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80분 동안 패스만 돌리다 끝났어요. 참고로 이 경기에서 서독의 스위퍼로 뛰었었던 선수가 그 유명한 울리 슈틀리케 전 감독이에요. 근데 슈틀리케가 스위퍼로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 희운의 수치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는 그렇게 발뺌을 했는데 그러면 선수들한테 아 우리 그러지 말자 해야 됐는데 자기가 본인이 왜 주도한 것은 아닌데 왜 가만히 있어? 어쨌든 알제리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피파에 항의를 했는데 피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은 희운의 수치라 불려요. 당시 프랑스 감독이 오 그렇군요. 평화로운 경기를 했네? 올해 노벨 평화상 쟤네들한테 줘. 자, 2조의 최종 순위, 희운의 수치는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한번 있었지. 한 팀이 3패로 희생양이 되고 나머지 세 팀이 2승 1패로 맞물려서 그 중에 한 팀이 떨어진다. 알제리가 꼴딕실이 밀려서 여기서 떨어진 거야. 서독이 1위라고. 그래서 그 당시 관중들도 오히려 알제리를 응원했다 그래요. 근데 서로 아주 그냥 서독이랑 오스트리아랑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서로 공구 얘기 해가지고 당시 첫 참가했던 알제리를 탈락을 시켰어요. 그 이후 자 오스트리아는 2차 조별리그에서 D조 2위로 탈락했어요. 1위는 프랑스였고 그 D조 1위 프랑스하고 그 B조 1위 서독이 준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승부차기에서 서독이 올라가고 이탈리아한테 밀려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희운의 수치가 일어난 이후로 조별리그 한 주의 마지막 경기는 두 경기를 동시에 킥오프한다. 이게 정해졌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3차전에서 패스 돌리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자, 다음은 이제 메이저리그의 또 유명한 승부조작 피트로즈. 피트로즈가 선수 시절 때는 4,256 안타로 역대 1위를 찍고 명예전당을 갈수 있을 줄 알았어. 실제로 신시내티 레즈는 구단 자체 영구결번이랑 구단 자체 명예전당을 올려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못 들어가지. 그런데요. 자, 감독 시절에 이제 1987년에 52경기를 배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커미셔너였던 피터 위버로스가 의혹이 좀 있다 했는데 로즈가 여기다 부인했어요. 자, 그 다음 커미셔너가 와서 마트 지어마티가 이 배팅 적발에 성공을 해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 로저는요 이기는 조건으로 경기당 수천 달러에 베팅을 한 거야.
그래서 금지된 도박을 했다는 것 자체로 로즈는 1989년에 영구 제명되고 도박 중독 치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명예전당 투표 당연히 입후보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참고로 로즈는요, 그 1986년까지 선수였는데 1984년에 고향팀 신시내티 레즈로 돌아와서는 선수 겸 감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만 야구 승부조작도 되게 유명하죠. KBO 리그나 MPB는 대기업들이 이제 구단을 많이 운영하는데 대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 좀 적어. 그리고 CPBL 팀들의 주요 스폰서들이 다 중견기업이야. 그래서 연봉이 KBO 리그보다 적어요. 팀도 적고. 자, 그리고 삼합회가 있는데 대만은요, 검은 독수리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관련 선수들이 이때 제명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도 삼합회에 들어가서 또 브로커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대만은요, 정치인이 뇌물수수 혐의를 하다가 승부조작하고 연계가 있다는 것도 포착이 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미지가 실추될 것 같아가지고 리그 참가를 잘안 한대요. 그래서 대만은 팀이 제일 많았을 때는 7팀까지 있었는데 결국 4구단으로 줄었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한 팀이 재창단이 돼가지고 5구단으로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세리에아. 세리에아 같은 경우는 네. 그 이탈리아가 그 토토넬로 스캔들도 있었고 그리고 2006년에 칼초폴리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단의 수뇌부, 프런트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벤투스가 세리에 바로 강등이 돼요. 그 다음에 몇몇 팀들은 승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메소폴리라는 또 승부조작 행위가 있었어. 이번엔 선수가 직접 개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감독 4개월 자격 정지를 먹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는 벗었어요. 2015년에 카타니아 칼초는 결국 승부조작 혐의로 리가프로 C로 강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슈퍼리그도 승부조작을 했는데 그 2009년에 그 광저우 헝다랑 청두의 셰페이렌 존이 그 승부를 조작을 했고, 중국은요, 스케일이 커가지고 심판들까지도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두팀 모두 리그 강등 조치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항저우리청이랑 충징일반이 강등을 시켰어야 했는데, 징계로 강등을 두 팀을 시키면서 꼴찌였던 얘네들은 잔류시켰대요. 그랬더니 항저우는요, 그 다음 시즌에 반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잔류시켜주니까 다음 시즌에 4위 해가지고 AFC 챔스를 갔대.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판 스타크래프트 1도 승부조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때 주로 적발됐던 인물들 이런 선수들 있죠. 그 마제유시도 여기 있지. 그래서 이때의 영향으로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 1 프로리그 시절 e스포츠 연맹 이런 거 구성했던 팀들 다 해체됐어요. 아, 지금은 아프리카 프릭스는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팀을 만들기는 해. 지금 그 뭐냐, ASL이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스타리그. ASL만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이 승부조작에 관여했던 일부 브로커들이 여기에도 관여해요. K리그 승부조작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그 창원에서 관련 선수랑 브로커들 소환을 했어.
그 자진신고 기간도 있었는데 결국은 가담 선수들의 선수 자격 다 박탈하고 제명했지. 이때 김동현, 최성국 이런 사람들 다그 승부조작 이런 걸로 다 자격 박탈됐죠. 근데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게 영구 제명됐던 사람들만 그대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징계받았던 사람들은요, 징계 기간을 줄여줬고, 물론 이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징계를 해제시켜줬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AFC도 K리그 전체에 징계를 내렸는데,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은 K리그 팀을 반장을 줄여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때 제명됐던 선수들이 추가 범죄를 저질러서 또 가중처벌을 받았다 그래. 그 다음에 터키의 슈페르리그도 승부조작이 관련돼 있죠. 그 트라브존스포르, 예전에 그 이을용 선수가 소속 그 월드컵 끝나고 갔던 팀이었지. 여기는 그래서 터키는요, 프로축구 연맹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FA 우승컵 반납하고, 그리고 당시 리그 우승이 페네르바흐치였는데, 페네르바흐치 대신에 트라브존스포르는 이제 구단주가 구속이 됐고, 아마 그래서 트라브존스포르가 챔피언스리그를 대신 출전했다고 그래요. 잠깐만. 너무 뒤로 갔다. 잠깐만. 좀 위로 올릴게요. 너무 뒤로 갔다. 다시. 자, 그 다음에 2012년 V리그 승부조작도 있어요. 계속 연결이 된다? 자, 이때 영구 제명된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너무 선수가 많아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브로커들 사이에서 KBO 리그도 승부조작이 있다 하고 증언을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연계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김성현 씨랑 박현준 씨가 여기서 자백을 했어. 그리고 둘다 에이즈 트윈스였는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둘다 집행 유예를 선고를 받으면서 영구 제명이 됐고요. 그 이후 박현준 씨는 KBO 리그 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부정방지 교육 강사로 출강을 했어. 근데 부정방지 교육 강사 그 앞에 이제 이승엽 해설위원이 먼저 이제 그때가 은퇴 시즌이었는데 강사로 나와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선수 관리, 자기 관리,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정말 이룰 거다 이루고 명예롭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승엽 해설위원의 바로 다음 강사로 출강한 사람이 박현준 씨였어요. 근데 박현준 씨는요, PPT도 안 만들고 그냥 자기 몸만 갔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육자료였으니까. 살아있는 교보제였으니까. 그래서 다른 자료도 준비 없이 그냥 그 10분 동안 강의를 하는 동안 제발 승부조작 하지 마세요. 나처럼 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로만 하다가 10분 강의하고 끝났대요. 자기같이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거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도 좀 약간 이거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부 조별리그에서 이때부터 조별리그로 바뀌었던 첫 대회였어요. 왜 조별리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A팀이 8강 토너먼트에서 중국 B팀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졌어요. 근데 심판들이
실격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경기 분위기는 좀 변화가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김하나 선수랑 정경훈 선수도 그 이제 중국이 대놓고 질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 경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몰라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그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그 뭐냐 이의를 제기했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구제를 해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이때 코칭 스태프가 잘못한 게 정식으로 제소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중국이 저런 거에 너무 휘말리지 마라 라고만 한 거야. 어쨌든 대한민국 A팀이 이겼어요. 근데 대한민국 B팀이 또 인도네시아 A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이때 앞에서 그 언급했던 그 중국보다는 일부러 한건좀 약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겨요. 둘다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 근데 이쪽 B팀은요. 하정은 선수는 진짜 실력이 안 됐나 봐. 진짜 그 실력대로 각 잡고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나 봐. 그래서 이게 충격이 나가지고 이제 IOC에서요. 관련된 네 팀을 모두 실격 처리하고 3위랑 4위들을 다 8강으로 승격시켜줬어요. 원래 3위랑 4위는 탈락인데 8강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다 실격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올림픽 따라갔던 대한체육회는요. 배드민턴 여자복식조 그리고 관련된 코치들 전부 다 강제로 퇴촌시켜가지고 그 집에 가라. 그리고 다음 조치를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징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여파로 그 복식 두 팀이 실격되면서 그 이제 이 선수들이 여자 단식도 당연히 못 나갔겠죠? 그래서 그때 남자 종목 그 사실상 이 배드민턴은요 합해서 동메달 한 개밖에 못 땄어요. 자, 그래서 IBF에서는요 이거를 대진표 작성을 위한 승부 조작으로 명결해요. 근데 이거는 IBF가 조별리그를 하게 되면 서로 이런 저주기 게임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거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잘못돼서 벌어진 사태다. 자, 그리고 그 이제 UEFA 승부 조작 이 스캔들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요 유럽 공동 경찰인 유로폴이 샘플 수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한그세 시즌 동안 300경기가 조작이 된 거야. 당연히 연루된 인원은 한 4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여러 나라 조직들이 다 연계가 돼 있었고, 특히 스페인 라리가에서 감독을 했던 시절 하비에르 아기레 전 감독이 승부 조작을 시도를 했던 거야. 근데 이때는 또 라리가가 소속이 아니라 이때 이 조사를 했을 때 당시 그 아기레 전 감독은 일본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브라질 월드컵 이후 AFC 아시안컵까지. 근데 AFC 아시안컵 끝난 직후, 네, 일본 대표팀 감독에서 잘려요. 그 다음 승부조작. 강동희 전 감독이죠. 그래서 강동희 전 감독이 감독으로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 농구는요 한 경기를 일단은 5명씩밖에 안 뛰니까 교체 선수를 일부러 백업으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뭐냐 승부 조작을 한 거야.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받고 영구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강동희 전 감독은요 원래 이제 강동희 농구 교실을
그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망했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 출소 이후에 승부조작 방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훌륭한 반면 교사니까. 자, 그리고 경남FC는요, 심판을 매수한 적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구단 사장이 승부조작을 심판 매수를 시도를 해가지고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체포되는 시점에 한강에 빠졌대요. 그게 이제 구조가 되니까, 니 죽을라고 했니? 해가지고, 걱정 마. 너 살릴게. 그래서 살리고 구속시켰어요. 살리고 구속시켰어. 그래서 경남FC는 그때 이미 K리그 챌린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승점 10점을 깎아버렸대요. 그리고 해당된 심판들, 그리고 안종복 당시 구단 사장 다 퇴출시켰어. 그 다음에 전북현대모터스도 심판을 매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승점 9점 삭감이 있었어. 벌금 1억 원. 그 해당 스카우트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해당 스카우트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북현대 그 경기장에서 자살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KBL에서는요, 전창진 전 감독이 의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수사가 너무 길게 이어져 가지고 등록 마감 기한까지 감독을 로스터에 등록을 못하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됐어. 어쨌든 조사는 되게 길어졌고요. 1년 뒤, 전창진 전 감독은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 누명은 벗었어. 근데 이제 이때 같이 수사를 했을 때, 불법 도박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제명됐어요. 그 대학 시절에만 참여하고 KBL에 입단한 선수들은 유기 출전 정지 징계를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중앙대학교 선수 두 명이, 일단은 중앙대학교에서 선수 자원이 유난히 없었나 봐요 이때. 아마 대학 선수들도 이 도박에 참여를 한 선수도 있었나 봐.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두 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근데 그두 명도 어차피 실력도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드래프트를 다 탈락했대요. 중앙대학교가 농구로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 근데 지명 못 받은 건 처음이라 했다고. 자, 그 다음에 2016년에는 KBO 리그에서 승부조작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때 박현준 씨가 했던 말이,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렸나, 진짜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요. 전 NC 투수였던 NC 선수였던 이태양 선수가 승부조작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된 거야. 근데 이게요, 안지만 씨가 사이트를 개설한 것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후 2시간 뒤였던 거야. 참고로 안지만 씨는 자금 지원과 관련한 약간 승부조작까지는 안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유기실격 먹었었죠? 유기실격 먹었고 뭐 지금 선수로 복귀 못하고 있죠? 뭐 얼마 전에 최규순 씨 방송에 나왔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리고 2016년 7월 21일, 이태양 씨가 기소되고 문우람 씨는 군검찰로 임기됐다 그래요. 왜냐면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요. 그래서 군복무 중에 영창으로 끝날 거면 영창을 가고, 영창 가면 군 생활이 늘어나잖아?
근데 군 검찰로 인계돼서요. 국군 교도소로 가게 되면요. 그 국군 교도소가 지금은 딴데 있는데 옛날에 남한산성 있었대요. 근데 그 국군 교도소로 가면요.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 국군 교도소로 가면요. 군복무 남은 기간 동안의 형량만 국군 교도소에서 지내고 그 전역 날짜가 지난 다음에 형량이 남아 있으면 민간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요. 어쨌든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 이재학 선수도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1군에서 일단 빼고 없이 한국 시리즈를 치렀죠. 근데 그리고 이제 유창식 선수도 자진 신고를 했다가 3년 실격을 먹고 그 다음에 전 여친 성폭행 혐의로 또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 사태로 사무총장이었던 박충식 사무총장이 선수협회 사무총장이 결국 사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성민 씨가 수사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다음에 지금 군대 갔나 봐요. 그리고 안승민 선수 그 배팅에 가담했다고 30경기 출전장지 먹고 진야곱 선수는요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는데 불기소지만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결국은 이제 방출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문우람 씨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 증거 은폐 정황이 보여서 이재학 선수는 무혐의. 근데 문우람 씨랑 이태양 씨는 영구 재명이 됐는데 나중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우람 선수를 고발했어요. 근데 이제 정우람 선수는 그래서 이태양 씨 고소했죠. 자, 그리고 2017년 최규순 전 심판의 금전 요구 사건 해서 이때 2014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8구단 중에 4구단이 연루가 됐었다 그래요. NC 다이노스는 아직 이때는 관련이 없었나 봐. 그래서 이거와 조사가 벌어지면서 그 두산 베어스는 몰라 자진 신고를 했나 봐. 그리고 당시 두산 대표이사였던 김승영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이제 전풍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죠. 그리고 삼성라이온즈 넥센이어로즈 기아 타이거즈는요 이때 벌금 1,000만 원 때려요. 그리고 이제 최규순 씨는 1심에서 실형 선고 받고 결국 법정 구속이 됐어. 그 이제 지금은 출소했어요. 출소한 다음에 그 안지만 씨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네 사과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며칠 전에 안지만 씨 방송 나왔더라. 거기서 사과했다고. 아, 참고로 안지만 씨는 그 지금 배비 반납했더라. 배비 반납하고 동시 송출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사인 훔치기가 있었지. 근데 이건 사실 승부 조작,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단하고 받고 돈 받고 승부 조작을 한건 아니고 이거는 방해를 한 거죠. 일종의 치팅을 친 거지. 근데 그냥 여기 조작으로 넣었어요, 나는. 근데 이게 약간 그래요. 미니메이드 파크의 그 구조 특성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 이제 CCTV를 통해서 전송을 받고 또 쓰레기통으로 신호 전송을 툭 탕탕탕탕 뭐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사인을 훔쳤다 그래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3차전에서 5차전까지를 미니메이드 파크에서 치렀는데 그 3차전에서는 다르비쉬 유 일본인 투수죠? 그리고 5차전에서 클레이튼 커쇼를 공략한 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둘다 다르비쉬랑 클레이튼 커쇼를 일찍 무너뜨리고 이겼죠. 그리고 이제 7차전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르비슈에 대해서는 연구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다르비슈가 2회를 못 끝내고 내려갔어요. 3차전도 그렇고 7차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다르비슈가 완전 역적이 됐는데 나중에 다르비슈가 재평가가 됐죠. 사인훈 치기에 희생양이 됐었다는 거를 그 뭐냐 드러나가지고 다르비슈가 재평가가 됐고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에스트로스 단장도 징계 먹고 그 감독이랑 벤치 코치였던 어쨌든 주요 관여자들의 지도자들을 징계를 먹어요. 근데 선수들은 징계를 안 했다 그래요. 너무 많아진다고. 그때 이제 칼로스 베트란이 2017년에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때 우승하고 은퇴했다? 근데 벨트란도 사인 훔치기에 관여를 많이 했거든? 근데 벨트란은요, 정작 사인을 훔쳐놓고 자기가 못했어. 훔쳐놓고 자기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줘도 못 먹은 거야. 어쨌든. 근데 이제 2020년에 원래 카르로스 벨트란이 뉴욕 매츠의 감독으로 취임을 했어서. 그래서 뉴욕 매츠의 정식 감독이에요. 그 FA로 7년 있었으니까 그거 공로 인정해가지고 감독으로 인정했나 봐. 근데 카를로스 벨트란은 결국 이 사인훔치기 논란 때문에 사퇴를 해요. 물론 이제 약간 사퇴를 권유받아서 잘린 것 같은데 0경기 그러니까 정식 감독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지휘 경기 없는 0경기 정식 감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18년에 UEFA 승부조작 스캔들, 이거는 아직 수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된지 몰라가지고 정보가 많지 않더라.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018년 FIFA 월드컵 러시아 대회. 자, 여기는요, 페어플레이 제도가 그, 이제 조순위를 가르는데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승점, 골득실, 다득점, 그리고 동률팀 간의 그 득실차, 다득점 이런 비교 지표가 모두 똑같을 때 이때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그래서 페어플레이 포인트를 도입을 했는데요. 원래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될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을 했어요. 추첨으로 결정을 했는데, 옐로우 카드 한 장에 1점을 깎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두장 받고 퇴장 받으면 마이너스 3점. 그러니까, 그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 도합 4점이 깎이겠죠? 아닌가? 3점인가? 그리고 그냥 파울에서 즉시 퇴장이 나오면 마이너스 4점? 그리고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항의하다 그 순간에 바로 직결 퇴장을 먹으면 마이너스 5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그 바로 카드를 한번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한번또 주고 퇴장을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옐로 카드를 줬는데 그 선수가 결과에 승복을 안 해. 그래서 경고를 또 주고 퇴장을 시켜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근데 H조가요. 1차전에서 일본이 웬일로 콜롬비아를 이겨요. 일본이 콜롬비아를 이기고, 그, 뭐시냐. 세네갈이 폴란드를 이긴다?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요. 일본이랑 세네갈이 2대2로 비겨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폴란드 3대0으로 이겨. 그래서 여기까지요. 일본이랑 세네갈이 승점 4점, 공동 1위, 골득실, 다득점 다 똑같은 거야, 지표가.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카드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순위가
일본이 윗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별리그 3차전 때요. 콜롬비아랑 세네갈 경기를 KBS만 1TV에서 중계를 하고 나머지 방송 3사가요. 전부 다 일본 경기 중계했던 거 알죠, 그때? 그때 일본 경기 중계했어요. KBS, ETV, 이영표 해설위원도 그때 ETV로 해서 일본전 중계했고요. 자, 근데 H조 3차전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은 폴란드랑 일본 경기에서 59분에 얀 베드나르크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74분, 콜롬비아랑 세네갈 경기에서 예리미나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두 경기가 1대0이 됐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일본이 한 5분 뒤에 소식이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일본이 남은 시간 동안 카드도 안 받고 패스만 돌리다가 끝냈다 그래요. 결국 그래서 승점, 골득실, 다득점 다 똑같아가지고 페어플레이 포인트 때문에 세네갈이 탈락하고 일본이 올라갔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콜롬비아는요 이겨야지 자력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폴란드하고의 경기에서 일본이 패스 돌리기를 하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냥 콜롬비아는 그냥 자기들 실력으로 세네갈 이기고 올라간 거예요. 콜롬비아가 골을 늦게 넣었잖아. 콜롬비아는 거니까 그냥 자기 실력으로 경기한 거다. 이 3차전 때 일본이 제일 나쁜 자식들이야. 이 새끼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경기의 결과가 그대로 끝나면 아 우리 저도 16강 올라간다? 저도 올라간다? 그거는 자기 그 스포츠 정신 끝까지 노력하는 거에 위배되는 거잖아. 정정당당하지 못했던 경기 진행.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자, 그리고 세네갈. 세네갈은요, 어차피 탈락은 했지만 콜롬비아한테 정정당당하게 골 먹고 탈락한 거라서 일본은 탓할 자격은 못 돼요. 그리고 폴란드 2패 뒤에 1승을 하긴 했는데 일본의 패스 돌리기를 암묵적으로 도와줬다는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2002년 때처럼 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한 3대1로인가 이기지. 왜 1대0으로만 하고 패스 돌리기, 일본이 패스만 돌리는 거를 뺏을 생각을 하지? 그거를 암묵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야. 제일 못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몰라. 일본 놈들이 제일 못된 새끼긴 해.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해설위원들의 반응은 배성재 캐스터. 지금은 프리랜서죠. 배성재 캐스터는요, 중계할 게 없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다고. 진짜 할말 없다고. 중계할 게 없다고. 그렇게 됐고요. 이영표 해설위원은 폴란드가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는데 풀아웃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영표 해설위원은요, 아, 저희 폴란드 16번 좀 뛰게 해주죠. 아, 폴란드 16번 좀 뛰게 해줍시다 하는데, 결국 몇분 동안 대기실 옆에만 있다가, 볼아웃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심판이 휘슬 불면서 이영표 해설이, 아, 결국 못 들어갔네요. 아쉽네요. 일본이랑 폴란드의 그 행태를 비꼰 거죠. 그리고 이제 MBC가요. 안정환 해설위원은 아, 세네갈이 정의구현 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네갈이 정의구현의 골을 넣어주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결국 세네갈이 졌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 이때 3차전 때요. 프랑스랑 덴마크가요.
0대0으로 비긴 거는 사실 그거는 1, 2위가 확정된 팀들이라 솔직히 뭐라 할 말은 없어요. 둘다 토너먼트 그 빡센 일정을 대비해서 그냥 체력 안배 차원에서 그 후보 선수들 돌렸다는데 그거 어쩌겠어요. 그리고요, 사실 월드컵에서는요, 이기고 있는 팀이 결과를 굳히기 위해서 경기 막판에 안정적으로 한그몇분 정도 패스 돌리는 작전이 있어요. 우리도 그 토고전 때 마지막 한 1분 정도 패스 돌렸어. 그러기는 했어요. 그리고 일본. 일본은요, 일본 놈들이 여기서 제일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건요, 자기들이 실력 제대로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린 게 아니고 다른 경기 결과만 믿었다는 점에서 진짜 그냥 마인드가 나빴던 새끼들이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F조 카잔의 기적이랑 비교하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독일에 2점 차 이상 이기고 그 멕시코가 스웨덴에 이겨서 3승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3대0으로 졌죠. 우리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 우리가 할수 있는 조건은 다 했어. 2점 차 이상 승리했어, 우리는. 그리고 저쪽 경기가 먼저 끝나기는 했어요. 저쪽 경기가 먼저 끝나긴 해서 우린 떨어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 끝까지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우리는 임했어. 잘했어. 졌지만 잘 싸웠다가 된 거야. 우린 첫째싸가 된 거야. 근데 일본 놈들은 이 자기들이 할수 있는 조건 최소한 비기면 자력으로 가는데 그것도 갖춰놓지 않고 다른 경기의 결과만 바라보는 도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욕먹어도 싼 새끼들인 거야. 그래가지고요, 사실, 그래. 사실, 좀 더, 그, 오밀조밀하게 따지면 더 많은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긴 한데, 그, 약간, 좀 그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그, 장기적인 시즌이라, 좀 버리는 경기들도 있긴 있어. 그, 좀그 버리는 경기들도 있고, 막, 이러저러한데, 그, 그러니까 전략상 버리는 경기가 뭐냐면요, 그 그런 거 있어. 선발 로테이션이 꼬여가지고 불펜 데이로 경기를 꾸려야 되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사실 승패를 바라기는 좀 힘든 날이거든요. 불펜 데이 쓰는 날 아니면 뭐 일찌감치 좀뭐 라인업 그 주전들 다 빼고 후보들도 다 바꿔버리는 그런 경기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정규 시즌 긴 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진짜 단기 대회에서 조작을 일으킨다는 거? 그거는 진짜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조작 논란 이런 거 있었을 때요, 솔직히 나 그거와 관련해서 나는 조작과 관련해서 기사를 쓰진 않았어요. 기사 쓰기가 싫었어, 진짜. 근데 그 여파로 좀 나도 이제 돈 벌기가 좀 힘들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진짜 이렇듯 그런 승부 조작 이런 거는요, 팬들로 하여금 경기를 보기 싫어지게 하고, 또, 나같이 기자들도요, 경기 결과를 분석해서 기사를 쓰고 싶지가 않아져. 왜 그래? 진짜.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몰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조작 행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만 멈춰, 제발 멈춰,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